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 시작. 영적 서밋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와, 영어 너무 잘하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적 서밋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외웠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서밋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요게 우리 세계 랩런드 대회 주제가 미래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은 영적 서밋의 다시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아, 연진이 잘해요. 자, 그래서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요거 딱 적어 놓습니다. 알겠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플랫폼은요, 모이는 곳이고요. 와치타워는 파수망대고요. 안테나는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알겠죠? 요거 세 가지 오늘 딱 적어 놓고 반별로 포럼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또 시간이었는데 우리 렘넌트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구미에 있는 장기 결석자 렘넌트 대면으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는 랩런트 우리 선생님하고 만나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알려줬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번 기억해라. 학교 가는 길에 한번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구미에서 여기 교회 나오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기억할 때 사단이 도망가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할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알려줬어요. 나는 시대 살릴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야. 따라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야. 요 사실만 우리 렘넌트 안 잊어버리면 돼요. 이게 우리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아는 거죠. 세 번째, 조금 긴데요. 시작.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와 목사님, 선생님, 중직자, 시대적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빼앗겼다는 것은 많은 것을 놓쳤다는 거죠. 옆에 있는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도 우리 교회도 이 방송 시스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할 거리가 한 개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 선생님 봅니다. 반에 있는 선생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대구 스타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방송 시스템이 교체가 됐는데, 우리 초등부가 두 번째로 시스템을 교체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방송 시스템을 통해 237 나라의 미디어로 전도와 선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교체하려고 장로님, 또 어른분들 또 교회에서 많은 기도와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꼭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꼽지 마세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70인 제자인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끝난 자, 하나님의 음성, 동기 X, 이유 X.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세계복음화할 제자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구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혔어요. 근본 문제를 뭐라 하죠? 첫 번째,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요,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인간의 노력 X, 인간의 열심 X, 노력과 열심 또 착함 X, 착하다고요? 그 사람이 바르다고요? 아니에요.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지난주 봤는데 디스트로이드 하면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싱.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전도자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나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내 모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모습. 지금 내 형편 잘 살고 못 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수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배웠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서밋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플랫폼은요, 모이는 곳, 따라합니다. 모이는 곳. 나한 사람이 상인역이에요. 전도사님 상인역이에요. I am 상인 스테이션. 상인역이면 상인역에 사람이 모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적습니다. 따라합니다. 플랫폼. 플랫폼은 모이는 곳인데, 따라합니다. 내가 영적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플랫폼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한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다시 다 같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뭔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 진짜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는데 따라합니다. 모든 나라가 따라합니다. 모든 237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 받게 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맞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꼭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뭐냐? 따라합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플랫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요 사실 아는 사람이 플랫폼. 이 사실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플랫폼.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힘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나가도 쫄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따라합니다.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 단어가 나왔는데 따라합니다. 생활화. 내삶 속에서 이 사실 생활화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사단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혹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는 사단이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진짜. 돈 많고 돈 적고 그 상관없어요. 대통령이건 대통령이지 않든 그 상관없어요. 뭐에 사단이 도망가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방학 통해서 살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전사님 지난주에 부미 가서 랩런트한테 얘기해 줬어요. 공부할 때, 네가 수학 공부할 때, 네가 운동할 때는 상관없어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근데요.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이게 살아나요. 뭐가요? 하나님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뭐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예요? 영적인 것을 할때 이게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요? 나의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오는 영적 저주 있어요. 가문으로, 가정으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 있어요. 그거 깨트릴 수 있는, 그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들을 때내 하나님 심어 놓으신 형상과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뭐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 주세요. 공부해야 될 힘을 지혜를 어디서 주시냐? 따라합니다. 예배. 그래서 지난주 렘넌트의 1순위는 뭐라고요? 예배. 예배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박수 한번 시작. 영이 살아야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아, 그 안 적었네요. 요거 두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요거 한국말로 하면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는 뭐냐? 따라합니다. 지키는 거. 자, 성경구절 보면 조금 더 이해되겠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수망대는 뭔지 확인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어디에 파수꾼을 세워요? 성벽에. 성벽에 파수꾼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지키라고.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인데요. 파수꾼은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파수꾼은 이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해야 돼요. 뭘로 지켜요?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야 되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이 파수꾼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래서 성경구절 한 개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파수망대는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 지금 학교 왔다고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왔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내가 있는 학교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망대, 와치타워.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따라합니다. 안테나. 이제 이거는 위성 안테나인데. 자, 세 번째. 이거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지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를 알고 가는 거겠죠? 자, 안테나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테나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고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237 나라와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보좌의 권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에 이 축복을 소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잠깐만 이거는 다 외우고 있겠죠? 1장 8절은 시작! 아멘. 237과 소통하려고 하면요. 뭐가 임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내 걸로는 안 돼요. 237 나라 소통은 내 거, 내 기준, 내 수준,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할 거면 상관없어요. 밥 먹고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아 키우고 필요 없어요. 근데 237 나라 살리려면은 내 걸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에 5천 종족을 살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안테나입니다. 성령 충만 가지고요. 뭐 할 거냐?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요 응답 받아야 돼요. 1등 한다.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과학 100점.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되는데요.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거. 그래서 이번에 그 WRC 찬양 새로 나온 거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많이. 오, 인승이도 들어봤어요. 오, 시원이도. 자, 거기에 영어가 나옵니다. 아는 사람? 어, 시원이 뭐죠? 이거 어려운데? 뭐라고, 뭐라고요? 크게. 이야, 박수. 버거킹 한 개. 버거킹. 이야, 진짜, 진짜 시원이가 보면은 잘해요. 와, 이거 어려운데? 아까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헤븐이. 파워 뭐라고요? 헤븐이 파워. 그 다음 따라합니다. 헤븐이 뭐죠? 미 탤런트. 그 다음 뭐죠? 헤븐이 뭐죠? 미션. 채은이 권사님 목소리 제일 컸어요. 버거킹 한 개. 버거킹 안 좋아하지 싶은데. 헤븐니 미션. 자,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탤런트. 헤븐니 미션. 전사님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받고 듣는데 우와! 막 갑자기 막 영어 나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 혹시 이거 부를 수 있어, 시원아? 어떻게 부르냐면요. 제가 좀 잘 못 부르는데 뭐라 하냐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나가면 좀 그런데 자, 근데 이걸 딱 듣는데 와 이거 우리 메시지다. 이거 완전 랩런트 될 거다. 이거 싶은 가슴에 완전 꽂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뭐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낼게요. 자, 결론. 자, heavenly power.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힘. 보좌의 힘과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너무 멋있죠?
모자의 힘만 있으면 어떠한 일, 문제, 사건 상관없어요. 다 통과, 패스.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를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그냥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있잖아. 셀이 잘하는 거 있지. 에스도 막 끄떡거리는데. 진이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잘하는 거 있다 하잖아요. 잘하는 거, 우와! 너 피아노 엄청 잘 쳐. 너 피아니스트 해. 엄마들 주로.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려. 와, 너 화가. 어떤 친구들은 요리사 있는데, 야, 너 노래 잘해. 너 요리 잘해. 그러면 요리사라 그런 거. 어떤 랩런트는 막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아이돌 할 거라고 하고. 잘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잘하는 것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 자,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보좌의 발란트. 또 우리 승아 또 너무 이걸 좋아하는데 따라합니다. 보좌의 발란트 있어. 하나님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이란 말은 이미 내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이미 다 정해놨어요. 아이 렘넌트는 이렇게 갈 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보좌에서 다 알고 계시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달란트.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름 훈련 동안 보좌의 달란트를 이미 내게 주신 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어요. 나이 들어도 있어요. 나이 어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뭐요? 237 나라 살릴 보좌의 달란트. 있어요.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보좌의 미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보좌의 미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절대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요. 우리 한명한명 전도사님이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가씨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만 그렇게 크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렘넌트들 애기들 보면은요. 와, 너무 소중해요. 이 아이가 한 명이 자라서 만들어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건 내가 죽는 날 알아요? 내몇 살에 죽을지 압니까? 몇 살에 죽는지 아나?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좌의 미션. 내가 뭐 하다가 갈 사람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옆에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네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 알겠죠? 하나님의 손에 네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마지막.
상구상기도 138 기도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알겠죠? 393 증인, 393 계속 기도. 전사님, 393잘 몰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인생으로 하나님 가게 하세요. 이거 하나 가져 계속. 자, 따라합니다. WRC. 따라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요때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받습니다. 뭐 스케줄 나왔는데 전사님이 스케줄하고 안내문을 올려줄 거예요. 아직 이틀 자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교회 상황이 이게 씻고 자고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잘까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따라합니다. 1강, 2강, 3강 보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정리하고 작품 만들고 하는 시간입니다. WRC 메시지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까먹습니다. 그래서 금토 무슨 요일 한다고요? 금토 할 가능성이 많고 목요일 날은 따로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따라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는 이어서 8시가 아니고 오전 9시에 집합합니다. 어디로요? 초등부실. 초등부실로 집합합니다. 잘 들었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초이스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HIC. 자, 1부는 유초소. 뭐라고요? 1부는 유초소. 유년, 초등, 소년부는 1부. 그래서 유년, 초등, 소년부가 1부의 메인. 그러면 유년 초등 소년부가 그때는 찬양 다 유년 초등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따라합니다. 2부는 중고대, 2부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메인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다 참여해요. 자, 그다음에 3부는 따라합니다. 3부는 유치태영아부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따라합니다. 1부, 2부, 3부 다 참여해요. 알겠죠? 우리 초등부실에서 햄버거 먹고 참여합니다. 그래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WRC 기간에 메시지 제가 교사분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WRC 기간에 메시지 금토 잘 확률이 많고 여름 성리학교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 더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지 않고 우리 실에서 WIC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름 메시지 정리하고 7대 여정 관련해서 책들이 그때 나갑니다. 요때 요 주간에 요 나가겠죠. 7대 여정. 그리고 연극하고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찬양 잘하는 랩런트 선물도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다음에 HRC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훈련은 갱신의 시간표. 따라합니다. 훈련은 내 인생의 전환점. 훈련을 통해 정확한 언약이 들려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WRC까지 며칠 남았는지. 자, 니는 잠깐 내려봐봐. 나 내려봐봐. 다 같이. 자, 다 같이 손 올립니다. 알겠죠? 그냥 guess 하는 거야. guess. guess. 자, WRC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아니, 저요 하지만 일단 다시 내려. 다시 한번 더. WRC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그냥 올리면 돼. 자, 오늘 연진이 한번 하자. 연진은 며칠 남았을까? 지난주가 32일 남았다 그랬죠, 제가. 하면 이번 오늘부터 며칠. 자, 연진이. 32보다는 적다. 자. 연진이, 와, 비슷했다. 자, 연진이 25. 또 지원이 한번 해라. 26. 비슷했다. 자, 승아 내려. 시원이 한번 해라. 아, 능이 한번 해라. 능이 처음 들었다, 손. 자, 능이 뭐? 25을 방금 했잖아. 자, 24.
빙고! 24일. 자, 볼까요? 24일 남았습니다. 따라합니다. 24. 오늘부터 24 하세요. 알겠죠? 오늘부터 훈련 두고 기도하시면서 24 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와, 진짜 너무 시간 빨라요. 따라합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 수망 안테나. 아우, 이거 너무 좋죠? 자, 따라합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237다 살리겠죠? 한 사람이면 돼요. 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